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부 이 세상에서 가장 살아가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부부잖아요. 이 부부가 100년 해라하면 최고죠. 슬프고 힘듣고 힘겹고 할 때 이렇게 의지하는 게 부부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하면 부부 쪽이 가장 안 봐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부부로 인해 상처를 입었을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부부로 살기 위해서는 많은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지혜, 지금 우리는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미디어의 상황이라든지 우리에게 이렇게 끼치는 개개인에 끼치는 어떤 상황들이 개개인의 그 부부가 안정되게 살게 해주진 절대 않습니다. 부부는요, 적이 아니니까요. 그 고비를 넘게 되면 또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나이가 무거움에 따라서도요, 과거의 젊었을 때 하는 그런 패기가 있는 게 아니라 뭔가에 서로 이렇게 늙으면 의지할 수 있는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시기시기에 견뎌야 될 어떤 부부 사이에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이겨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부부 자정작용. 부부 자경작용. 이 부부는 자연이거든요. 자연이에요. 부부는 자연이에요. 이 부부는 우리 자연적 이 단어에서 뭐가 있냐면 천생 연분이라는 게 있어요. 연분 단어 모르겠어요. 이 천생이 뭐야? 하늘. 하늘에서 사는 거잖아. 땅에서 맺어진 게 아니라 하늘에서 맺어진 거잖아. 이게 자연이죠. 천생과 자연은 똑같아요. 그리고 이 자연은 자정작용이 있어요. 스스로 쌓아 스스로 자정작용이 있어. 부부는 그렇더라고요. 이 젊어서 만난 부부들이 뭐 알겠어요? 젊음은 철이 없는 거죠. 철이 없어. 철이 없다는 것은 무지하고 통하거든요. 무지하고 통하는 거죠. 그래도 이 젊음은 아이를 생산해야 되거든요. 생산해야 돼. 이 젊음은 우리 1년을 주기로 봤을 때 젊음은 봄이잖아요, 봄. 플러스 여름. 이게 뭐죠? 아이를 생산해서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가을은 결실이죠. 이 부부란 젊은 부부가 이렇게 해서 결실이 맺는 거죠. 이 결실이 뭘까요?
자녀의 결혼이죠. 아이러니컬하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은 죽는 거죠. 이게 자연이에요. 이 자연은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 끊기면 안 돼요. 시청자 여러분, 이 부분은 이렇게 해요. 부부의, 이렇게 하죠. 부부의 사랑이죠. 이 사랑. 사랑은 흐름이에요, 흐름.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다 도전이에요. 도전. 도전. 이 부분은, 여러분 아세요? 부분은? 이 부분은 남자 플러스 여자로 있어요. 여자. 이게 부부예요. 남자 여자. 우리는 그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남녀 칠세 부동석.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 여자 분리돼요. 남녀 분리. 분리돼요. 이 분리된 남자 여자가 이제 함께 살아가고 떨어진 거예요. 같이 살아라. 이게 결혼이에요. 그러면 이 남자는 이 여자는 어떻게 같이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같이 살아야 돼? 조선시대는 뭐가 있었어? 남녀, 남존, 여비라는 게 있었어. 이러한 어떤 잘못된 그 이게 그 자연을 파괴하는, 이게 자연 파괴. 이게 자연이니까. 파괴하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이 남자 여자는 이질적이에요. 이질적. 남자는 그렇잖아요. 힘이 세는 거죠. 여자는 힘이 약해. 이런 이질적이게 만났어요. 힘의 기준으로 하면 여자를 제압당하죠. 우리는 이러한 그 오류를 범하며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힘쓸 곳이 없어요. 남자의 힘과 여자의 뭐죠? 이게 싸워서 여자가 이겨요. 지금 다 여자가 이겨. 왜냐하면 이 남자를 솔직히 말해서 그 정상적인 경우에는 그 이 남자를 운용하는 거 있잖아요. 부부에서 이 남자라는 것을 데리고 사는 게 여자예요. 훨씬 높은 그 어떤 그 감각을 가지고 있죠. 여자. 그러니까 남자 지금 부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남자하고 여자라고 이 새로 만나는 것도 뭐 어마어마한 충격이요. 어마어마한 충격. 함께 사는 게 어마어마한 충격. 그럼 이 충격이, 자 이렇게 합시다. 나이가 무거감에 따라서 이 충격은 이렇게 감소해야 돼. 나이가 무거움에 따라서. 그런데 이 나이가 무겁다 충격이 이렇게 커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충격이 이질적 충격이 이거는
이 삶은 실패야. 이 삶은 성공이지. 어떻게 해서 남자 여자 이질감을 다운시킬까요? 이질감.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아마 누군가는요, 이 남자 여자 사이에 누군가는 뭐죠? 도움을 줘야 돼요, 도움을 줘야 돼요. 그런데 이 도움을 주는 것은 대가족이에요, 대가족. 족자를 내서, 족자를 쓰시면. 빅 패밀리. 패밀리. 이런 시스템에 도움을 받아야 돼요. 지금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 남자여자 결혼이 이 사랑을 근거로 한 기분 좋은 상태예요. 기분 좋은 상태. 이게 이제 가능한데, 인생이라는 것은 이 부부랑 항상 기분 좋지는 않아요. 그러면 극복을 해야 돼요. 극복. 그 어려운 순간을 극복해야 돼요. 어려운 순간. 이 삶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살 수밖에, 살, 사는 게 아니에요. 남자, 여자가 살 때는 독립이에요, 독립. 이게 비로소 독립이잖아요. 인디펜던트. 인디펜던트. 독립이란 말이에요. 독립이라는 것은 먹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살아야 돼. 먹고 살아야 돼. 이 부부라는 것은 먹고 살아야 돼. 함께 먹고 살아야 돼. 함께. 이게 함께. 먹고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많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 성공과 실패가 있어요. 성공은 기분 좋은 거예요. 실패했을 경우에 부부에게는 위기가 찾아. 부부에게는 위기가 찾아. 이 실패 시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자정작용. 이 세상 모든 부부는 다이 자정작용을 거쳐서 생존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부부가 살아갈 때 좋은 조건으로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부부가 이제 100살이 된 부부 이야기할 때, 그 부부가 이야기할 때, 누구도 자신의 인생이 쉽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참 어려웠다. 어려웠다. 이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부부라는 게 어렵지만 이게 인생이거든요. 인생. 그러니까 이 부부는 인생이야, 인생. 인생. 누구 하나 잘났다고, 이렇게 부부생활 하면서 누구 하나 잘났다고 건죽거리는 부부는 다 이혼합니다. 이 부부의 삶은 철학적 좀 넘어갈게요. 부부의 삶은 하늘과 땅이, 하늘의 에너지와 에너지로 땅의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땅의 에너지는 몸뚱아리, 하늘의 에너지는 영혼이죠. 이 부부에는 영혼과 몸이 개입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는 영혼의 도움을 받고 땅의 도움을 받는 거죠. 이 도움이, 이 자정작용은 뭐냐면, 하늘의 도움과 땅의
도움을 받아서 자정자기로 하는 거죠.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모두가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의지로 산다고 생각한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은. 하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늘의 도움이 필요해요. 땅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늘과 땅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부부예요.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요, 이 부부의 본, 스스로의 내면의 둘 사이, 이 남자와 여자 사이의 문제는요,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줘요. 성격 문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저도 61살 먹었으니까, 제 나름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부부는, 부부끼리도 힘들어요. 부부끼리도 힘들지만, 자식도 힘들어요. 자식도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럼 자식이 또 부모를 봐요. 아마 내 자식이 또 나를 보겠죠. 나도 내 부모를 봤으니까. 이 부부는 어리석은 부부들이 많아요. 어리석은 부부들. 실패하면 화를 내요. 화가 생기죠. 힘드니까. 그리고 실패라는 것은 뭐예요? 좌절이거든. 이때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식이.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때 서로를 이렇게 꿰안고 가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 상황에서 서로의 이게 불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무지죠, 무지. 이 무지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요, 무임승차가 없어요. 무임승차 없습니다. 부부로 살아갈 때 이 부부는 둘 다 다 전력 투구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는 전력 투구에, 전력 투구. 참 어려워요, 사는 게. 제가 61살까지 살아보니까 이 부부 사이에는 정말로 어려워요. 제가 그런 이야기 좀 해볼게요. 부부는, 부부의 길은, 부부의 도는 쉽고도 어려워요. 쉽고도 어려워요. 그게 부부의 길이죠.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와이처 소울 팁으로서 이 부부를 이야기하고 또 어떤 개인의 성장하고 깨달음 이야기한 이유는 이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부부로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 살았으면. 그거 알아요? 세월이 지나면 결국은 사라져가였죠. 그렇더라고요. 61살 지나 먹다 보니까요. 저에게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쳤던, 저를 아껴주고 사랑했던 사람들은 다 이제 나이가 돌아가셨거든.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참 여러분, 부부로 잘 살아야 되거든요. 부부로 잘 살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저는 시청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부로 잘 살지 못해요. 이 부부 쉽고도 어려운 길입니다. 부부의 본질적 찢어놓으면 개인이죠. 개인이 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덕이 기대치만큼이 많지 않습니다. 이 덕은 이 부부의 덕, 부부는 덕인으로 덕인끼리 이렇게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참 묘한 것이 제가 살아온 환경이 그렇게 그 좋은 환경이 아니었을 거로 저는 사료가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둘 다 죽고 못 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묘하게 그렇게 죽고 못 살게 살면 또 부부 연이 짧더라고요. 참 어려워요. 부부라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부가 인생이에요. 이 부부가 인생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인생 살아봤자 살 수 있지만 부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부부로 살지 않으면 부부로 사는 철학적 깊이 부부로 살아봐서 어떤 그 부부끼리 아웅타웅 하는 거 알콩달콩 하는 그런 문제는 경험하지 못하니까요. 인생입니다. 저는 부부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게 이야기예요. 인생의 결실이지. 인생의 결실은 백년해를 사는 부부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백년까지 산 부부를 보면 부부를 보게 되면 쉽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의지했어요. 남편이 힘이 들면 아내 의지하고 아내가 힘이 들면 남편이 의지했어. 서로 의지하며 사는 이게 부부 같아요. 제 생각 이성 힘들 때 많습니다. 힘들 때 많아요. 이게 이제 부부는 어떻게 힘들 사는데 이성이 살아갈 때 돈 버는 장소는 부부가 아니거든요. 개인이. 그래서 여기서 어떤 남편이 직장에 승진을 누락됐어요. 승진 누락했을 때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외롭고. 특히 외롭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러면 이 아내 기대에서 아내의 위로 한마디를 받아요. 여보, 끝까지일까? 별거 아니야. 내가 있잖아. 부부는 그렇습니다. 제가 자정작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자정작용. 스스로 정화시키는 거죠. 깨끗하는 거죠. 부부 사이는 가끔씩 때가 낍니다. 때. 때가 껴요. 또 마가 낀다고 그래요. 마가 낍니다. 이건 뭐냐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권태기란 게 있어요. 권태기. 뭐 이런 거 얻듯이 뭔가에 양 부부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어요. 에너지가 나오지 않아. 이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위기를 이 자정장을 통해 극복을 해야 됩니다. 아까 이 부부는 하늘과 땅의 도움을 산다고 그랬어요. 부부가 살아갈 때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부의 돈은 뭐죠? 돈은 부부의 돈은 하는 데까지는 하죠. 근데 더 큰 것은 하늘이 땅이 도와주더라고요. 왜 도와주냐면 부부는 말이죠. 의로운 영혼 세상에서 영혼을 데려옵니다. 영혼을 데려옵니다. 영혼. 이게 자식계.
자식들이. 이 영혼은 하늘이. 자, 이 부모가 영혼의 세상에 창조한 영혼의 창조주도 부모잖아요. 육신의 창조도 부모. 영혼의 창조주가 자신의 영혼들을, 이 자식들이 있는데 이 부부가 잘못되면 그 영혼들을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늘이 부부를 돕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늘이 부부를 도와요. 아무리 자기 짝이 잘못된다 하지라도 그 시기를 넘어가게 되면 좋아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힘들 때가 많아요. 부부로는 실망할 때도 많거든요.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보시고. 부부의 문제는 참아야 돼요. 참고 견뎌야 됩니다. 이게 자정작용. 죄를 지어봤자요. 거기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요. 이 실패한 부부들의 사례 보면 실패한 부부들은 그런 거죠. 한쪽이 마에 깨요. 마. 더러워져요. 그럼 이 한쪽이 더러워진 이유는 다른 한쪽도 있거든요. 다른 한쪽. 이쪽은 참타지한테 나가버리는 것이고, 인 거죠. 그럼 여기서, 그럼 여기는 나가면서 에라 기분 좋다 나가버려. 그렇게 되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고 견뎌야 돼.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지켜야 돼요. 그게 참고 견디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지켜다 보면 60살도 먹고 70살 먹고 그때 알게 되죠. 세월이 지나면 참았던 그때 그 기쁨을 알게 돼요. 내가 죽을 때 두 분이 참여서 80, 90이 먹어서 100살까지 합시다 죽었어. 내 옆에 내 아내가 있다고 하면 나는 외롭지 않게 죽습니다. 그러나 고독사라는 게 있어요. 고독사. 고독사는 뭐예요? 혼자 죽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 그 동양에서는 남자가 나이가 많이 먹습니다. 여자보다. 그리고 여자가 더 오래 삽니다. 그건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연의 이치. 수컷이 먼저 가는 것을 암컷이 비용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암컷은 자식들과 함께 더 살다가 자식들이 늙어가면서 비용 받아오는 겁니다. 이 인생길은 부부길은 바로 참는 거, 참고 견디는 거. 참고 견디다 보면 자정작용에 따라서 좋은 날이 옵니다. 좋은 날이 와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주변이든 또 나의 주변이든 안타까운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개인의 덕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덕인이 아니고서 어떻게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에선 모두가 나의 문제입니다. 나가 덕인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나 밖에 누구 있어요? 짝이. 나와 함께 살면서 견딜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 내가 저거 나의 짝과 관계에서 견딜 수, 짝이 견딜 수 있는 인격체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지금 삶. 이 나의 짝은 참을성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 내가 나의 짝과 함께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인이 돼야 돼요. 내가 주인으로 산 사람만이 나의 짝을 데리고 잘살수 있어요. 주인은 무한 책임이에요. 주인은 무한 책임. 무한 책임. 진짜로. 사는 거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아니, 누가 나의 아침 밥을 차려주고 갈까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살면서요,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줘요. 살면서 서로에게 많은 상처, 서로에게 많은 상처. 상처는 뭐죠? 잘 모르겠어요. 상처. 상처를 줘요. 이 상처가 아물어야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자정작용이에요. 참 저는 이렇게 이 강의를 한다는 이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제가 왜이 부부 강의를 하냐면요. 모든 그 남자 여자는 실수를 합니다. 실수. 인생의 실수를 해요. 다 하게 돼 있어요. 100% 합니다, 100%. 실수가 발각이 안 됐다 할지라도 100% 합니다. 이 실수를 용서를 해야 돼요. 자정작용입니다. 왜냐하면, 왜 실수를 하냐면, 솔직히, 무지합니다. 무지예요. 무덕입니다. 무덕. 무지와 무덕이 실수를 하게 합니다. 누구 하나 잘, 이 부부가 아마 99%와 99.9% 차이 정도 될 거예요. 1%도 안 돼요. 감히 1%도 안 되는 사람이. 한번 실수를 했다고 그 강한 어떤 판결을 할까요? 그 판결이 뭐예요? 난 쉬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부부 실패죠. 이러지 말자 이거예요. 그리고요, 승자 여러분, 이 자정작용 매우 키포인은 포인트는 춤이에요, 춤. 춤선. 부부 사랑. 이 같습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서로에게. 서로에게 충성해야 돼요. 충성해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은 너무 어려운 세대입니다. 이 충성이란 뜻은 이 충성이 자신을 지킵니다. 자신을 지켜. 함부로 배신하면 안 됩니다. 배신하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이 시대는 부부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시기 있습니다. 너무 힘든 시대. 힘든 시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부부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부부예요. 인생길이 쉬운 게 아니니까요. 외로울 때 있고, 쓸쓸할 때 있고, 고독할 때가 있고, 우울할 때 있어요. 그러면 자기 짝에게 나 너무 외롭고 우울하다고 해야 돼요. 그럼 그 짝이 어떻게 해줄 수는 몰라도 그 짝은 나를 위로해 주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서로 이렇게 부부로 살면서 부부, 그러니까 충성이란 말은 그런가요? 우선순위 1등, 우선순위 1위, 이거 같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이제 주말부부 공직생활 25년을 했는데, 25년하고, 물론 30년 공직생활을 했는데, 가능은 그런 것 같아요. 가정에서 그 필요한 일이 있을 때, 휴가를 썼어요. 단한 번도 내 개인 휴가를 쓴 적은 없습니다. 아마 대다수 그럴 거예요. 그런데 무지한 사람이 있어요. 무지. 무지한 사람은 직장이 우선. 직장에 충성한 사람이 있어. 이거 위험합니다. 자, 조금 이야기 좀 해볼게요. 부부와 직장. 부부, 직장. 이거 있잖아요. 부부, 직장. 이 직장은 개인으로 존재합니다. 개인으로 존재해. 이 부부는 뭐죠? 아, 남편과 아내로 존재. 남편과 아내로 존재합니다. 이 직장에는 그렇잖아요. 남편 직장, 아내 직장이 있습니다. 아내도 개인입니다. 이 직장이 우선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에 우선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부부라는 것은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도 있고, 아이가 독립할 때 있고, 이렇게 부부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둘이 사는 부부가 있어요. 애들 독립시켜 놓고 나이가 들었어. 이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더. 왜냐하면 부부를 애처롭게 생각하게 되면 빨리 정렬한 사람도 있겠죠. 집에 있는 사람이 하루 종일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이 직장에 있는 사람은 빨리 가야죠. 이게 부부입니다. 이게 부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충이에요. 그런데 직장이 바쁘거나 직장에 수익이 있어요. 시간에 이걸 위해서 이 남편, 집에 있는, 혼자 있는 사람을 외면하고 10시까지 일하고 온다 치면 위험합니다. 이렇지 말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 부부, 60이 된 부부는 나름대로 경제가 확립돼 있어요. 이 직장은, 이제 자식도 없잖아요. 이제 이 직장에서 결실을 거두겠죠. 매우 높은 자리가 있어요. 이 한쪽은 이미 정년했거나 아니면 집에 있어도 아주 이제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직장에 이 다녀 잘못돼서 무지가 발생합니다. 무지. 이 무지가 인생을 또 마지막 인생을 황혼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부부는 자연입니다. 부부는
부부는 자연이. 이 부부는 자연입니다. 이 자연은, 자연은 말이죠. 참입니다. 자연만이 참이에요. 다 거짓입니다. 자연, 우주, 우러온 영혼만 참입니다. 영혼만 참입니다. 욕심 부리고 살 필요 없어요. 이건 욕심이잖아요. 욕심. 부부가 참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자연이잖아요. 부부가 참이에요. 직장과 부부했을 때는 부부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참입니다. 우리가 이 부부로 산다는 게 엄청난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부부로 살 때 자연 정화적으로 살아야 돼요. 욕심으로 살고 부부 사이에 더러운 때가 끼게 되면 부부로 끝까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저 61살 되어보니까 돈 아닙니다. 부부가, 이 부부가, 이 부부, 이 부부가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뭐를 위해 살까요? 자식을 위해 살까요? 아닙니다. 돈을 위해 살까요? 아닙니다. 부부를 위해 사는 겁니다. 부부, 부부는 어떤 일에도 부부는 살아남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부부는 무지 어떻게 써요? 이그로런스 무지죠. 포기부. 포기부랄까요? 용서.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무지. 무지를 용서해요. 자정작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지. 무지. 포기부, 용서, 이거 같습니다. 우리 처음 만나 끝까지 가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부부입니다. 소중합니다. 그 무엇까지 바꿀 수 없는 게 부부예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게 부부입니다. 돈? 우리는 있잖아요. 참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부부를 위해서 다른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인생길에서 남자 여자 만나서 실패한 경우가 보이더라고요. 아까 말했듯이 덕, 이 덕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남자 여자를 살까요? 참 대단한 겁니다.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살아간 게 그것도 대단한 거고요. 남자가 여자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덕은, 이 덕만 이야기 마칠게요. 덕은 부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부덕이라고 그래요, 부덕. 이 부부 사이에 덕이 없으면 참 살기 힘들어요. 덕은 전과 통합니다. 이천. 덕과 정은 따뜻한 에너지입니다. 따뜻한 에너지. 시청자 여러분,
제가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70권의 책을 썼어요. 거짓말 같죠? 이 부부로 살기 위해 썼어요. 저 아내랑 살기 위해서. 감사하게도 그 노력으로 저는 오늘 아침 또 너무나 식사 기도를 드리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한 여자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해주니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한 만 번 싸웠습니다. 어마어마한 싸웠어요. 저는 제 아내랑 처음 만나 끝까지 가기 위해서 투쟁했고요. 제 아내는 좀 자유스럽게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여자 여러분, 자유롭게 살고 싶죠. 집에 가면 남편이 치닥거리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자유는 그렇습니다. 연이 하늘을 날 때 자유롭습니다. 근데 이 연이 더 자유롭게 가고 싶어 해서 연줄을 끊으면 연은 떨어집니다. 부부의 자유는, 이 부부는 마음껏 날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부부의 도입니다. 부부는요, 부부로 있을 때 자유스럽죠. 자유스럽고 싶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조선시대 기생이 기둥서방을 만든 기둥서방. 이 기둥이 뭐예요? 말뚝이에요, 말뚝. 이 말뚝이 뭐예요? 말뚝에다 메어놓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남편, 이 세상에 사는 여러분, 남편이 딱 있어서 남편 불편하신가요? 좀 불편할 겁니다. 그러면 남편은 안 불편하고 조금 불편해요. 부부 사이 개개인의 조금은 불편한 게 있습니다. 개개인의 자유가 조금 불편하지만 부부로 살게 되면, 이 정을 느끼고 살게 되면 따뜻한 에너지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정작용입니다. 여러분, 무한대 자유는 없어요. 부부로 살기 위해서는 부부의 도를 지켜야 되거든요. 저는 이 세상에 제 엄마도 있고요. 이렇게 제 주변에 제 혈친들, 저를 낳은 분, 여자가 힘들다는가 합니다. 그런데요, 참 어렵지만 아까 뭐랬어요? 참고 인내하라는 게 있잖아요. 그 참고 인내한 주체가 대단한 겁니다. 많은 하늘과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살만한 거예요, 인생은. 참을만한 거예요, 부부는. 이 부부라는 것은요, 참고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 거죠. 서로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빨리 와라 갑니까? 전화, 나한테 전화 걸어서 어디야? 빨리 와! 이겁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수원에서 근무했습니다. 경기도청. 주말 보면 늘 전화 옵니다. 어디야? 빨리 와! 이럽니다. 이 빨리 와란 말은 내가 당신이 나 안에 빨리 와, 사랑해,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
부부 사이에서 용서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있거든요. 나는 매우, 난 남자니까 아내를 사랑한대. 이 살다 보면, 이 때가 끼어서, 망아 끼어서, 정신을 잃어서,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모르고 흔들어 댔기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많은 부부들이 그걸 느낄 거예요.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해서 그 단계를 넘어서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 산을 넘어서면 산 꼭대기 또 산 넘어가긴 하지만 그 정상에 올랐을 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책을 쓰고 하는 모두가 부부, 저의 모든 목표는 저 아내와 처음 만나서 끝까지 다소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재밌게 그리고 건강하게 끝까지 사는 것입니다. 저의 목표는 제가 이 세상이 끝난 상황일 때 저의 아내 무릎에서 아내 눈물을 보면서 기쁘게 울어온 영혼으로 세상을 가는 게 저의 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부부는 자연입니다. 자연은요, 부부는요, 자연이에요. 흘러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이 인생이 맡기면서 힘들면서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의 의로운 영혼 TV가 별로 여러분에게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이거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이웃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유튜브라는 저도 별거 아니에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도 저도 처음 만난 끝까지 그렇게 살아요. 저는 그걸 위해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